이제 음료가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을 그릴 건데요. 약간 반사된 부분에 이렇게 회색 톤을 넣고요. 이제 그 주변부가 아주 새까맣을 정도로 어둡죠? 그 부분을 칠해줍니다.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얼른 지워주시면 돼요. 마르기 전에 지워주시면 지워집니다. 자, 점점 완성이 되어 가고 있네요. 그림자 부분에 어둠도 넣어주시고요. 반사면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두 개의 붓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. 외곽 부분도 칠해주실 건데요. 유리컵의 두께면이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색이기 때문에 두께면을 남겨두고 어두운 색을 칠해주세요. 바깥 부분이 마르지 않도록 먼저 큰 붓을 이용해서 물을 발라둔 후에 어두운 색을 칠하시면 자연스러운 번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요. 생각보다 자국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천천히 번짐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. 그림자 면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할게요. 배경 색감에 조금 더 변화를 주시고요. 그림자와 잘 연결시켜 주세요. 수채화만의 번짐 표현을 이용해 주는 거죠. 라벨 표현을 안 했네요. 라벨 표현까지 해주시면 정말 완성이에요.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. 자, 이렇게 가까이서 보세요. 현장감 넘치는 표현이 되죠? 유리컵의 반사면 표현도 기본적인 관찰력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습니다. 수채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제가 쓴 그림초짜 수채화 배우다라는 책이 있는데요. 그 책을 참고하시면 더 손쉽게 수채화를 배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선생님들께 지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수경화실에서 수채화를 배워보아요. 감사합니다.